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시황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외기시절에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구문을 모으고 기초금을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어제 또한분또 해주셔갖고 398분, 현재 400명 두분 남았습니다. 예, 어떤 분이 400권자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예, 많은 분들의 실천이 필요하고요.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네, 제 채널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예, 어제 환율하고 채권은 큰 변동성은 없었는데, 조금의 변화가 있었는데, 어제 그 지수들, 네, 증권 지수들, 나스닥, 그다음에 S&P 500 이런 애들이 네, 완전히 지금 널뛰기 장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제가 장마감 시황에 올려드렸는데, 요거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금은시황에서 소개를 시켜드렸거든요. 한분 더, 저희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작년 수익의 일부분을 동네 사회복지관에 후원하였습니다. 올해도 수익 내서 주변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찰력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강의 감사드립니다. 여기다가 마구마구 어제 영상이니까 찾으셔서 가서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제 채널은 그냥 다 까놓고 하니까 그냥 다좀 하십시오. 네, 그래서 일단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네, 나만 그냥 수익 내고 만다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주변을 위해서 애를 쓰시다 보면 더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예. 그리고 남의 말이 잘 들려요. 예.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지하게 경청을 합니다. 저 말이 진성일까 아니면 가짜일까라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어제 잘될 사람입니다 님도 소개해 드렸고, 그 다음에 캐사라사라님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좀 이렇게 후원은 못 하시더라도 이렇게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직접 하세요. 금액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마음을 잡는 좀 훈련을 하시라,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 경제 보시면 어제 나스닥 좀 빠졌고요. 그다음에 선물을 지금 보니까, 끝난 상황을 보니까 선물이 3% 넘게 빠졌어요. 3.5%. 예, 14,000이 깨졌습니다. 예, 잘좀 보시고요. 이거는 본장이고, 그다음에 자, 중국 일자리 얘기도 있고요. 예, 지금 완전히 폭락했다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또 오늘 또 폭락하고. 자, 불안한 장세에 투자자들 금으로 몰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예. 자, 우리는 옛날부터 했었습니다. 예. 자, FMC 대기. 선물은 3% 넘게 빠졌습니다. 3.5%. 그러니까 기사를 쓸때 이렇게 써요. 작게 떨어진 것만 쓰고, 올라갈 땐또 많이 올라간 거 쓰고. 웃기죠? 예. 자, 웃기는 겁니다. 예, 자, 레버리지 나스닥만 쫓는 서학개미, 올해엔 큰일 납니다. 예, 이거는 우리는 벌써 다 알고 있었죠. 예, 뒷북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주 지금 최고 선도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폭락과, 그 다음에 어떤 대규모의 조정을, 그레이트 리셋 뭐이 정도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미리 저와 함께 알고 계시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그런 부분을 지금은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면서 지금 즐기고 있다. 심지어는 좀좀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벌써부터 포지션을 다 구축하셨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 실력을 인정을 하고, 아니다 싶으면
연습을 하든가 구경을 하든가 쉬든가 하면 되는데 멋모르고 들어갔다가 이 변동성 장애에 당할 우려가 높습니다. 심리 컨트롤이 안 돼요. 중요합니다. 자, 너를 뛰는 뉴욕 증시. 네. 선물은 더 빠졌다. 자,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오늘 시장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자, 1월 소비자 신뢰지수 전월보다 하락했고, 자, FOMC 주목하면서 톱10의 배신.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우리는 한참 전부터 지금 다 알고 있었어요. 폭락할 거라는 거. 예, 그죠? 예. 자, 오미크론 여파 잘 좀 보시고요. 자, 버핏 지수입니다.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고요. 180대로 내려왔네요. 189.6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180대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 1년치를 보시면 자, 많이 내려왔죠? 네, 많이 내려왔습니다. 189. 그죠? 야, 이건 GDP니까. GDP는 뭐 집 밖으로 나간 거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요거 비율 볼까요? 이게 중요하죠. 189. 여기 저점을 이탈했고 이제 대세 하락으로 전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서 보니까 이제는 120%까지 내려오는 상황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8일이 역사고요. 이때가 피크였습니다. 네, 자, 모든 곳곳에서 이때가 피크였다는 신호가 나왔고요. 그리고 쭉 빠지다가 자 하락과 반등을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180대로 내려왔습니다. 오늘이 아주 상징적인 날입니다. 189, 80대로 내려왔다는 거.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제 너를 뛸 텐데 네, 그 다음에 이게 170, 160대로 내려간다. 네, 일단 180대에서 170대로 내려가면 대세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대한 이 정도는 내려올 것이다. 120%. 그래서 2015년경 주가 정도까지 아니면 2000년 닷컴 버블의 이 고점 부분까지 예,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예,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정확하게 언제쯤인지는 뭐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공정가치는 120%다. 그래서 한 2015년 주가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피어, 탐욕, 공포 지수. 자, 37이죠. 공포 구간에 완전히 들어가 있고요. 이제, 포콜 옵션, 극도의 탐욕이다. 요게 지금 보면, 오늘이 26일이죠. 그런데 여기 딱 보시면 밑에 1월 21일 오후 4시 11시 11분에 업데이트 됐다. 그 밑에 정크펀드 볼래요? 1월 25일 4시에. 예, 이게 지금 오늘 새벽에 끝난 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포콜 옵션이. 그러면 요 공포지수는 더 내려가 있을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얘만 지금 극도의 탐욕이고, 자, 1월 25일 주가폭, 극도의 공포 1월 25일, 1월 25일 다 돼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상당폭 내려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다시 엄청난 폭등과 폭락과 반등과 지금 폭락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참 보기 드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포콜 옵션만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돼 있고요. 정크펀드 수요 얘도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좀 보시고.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월봉이고요. 자, 이 추세는 제가 벗어났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서도 보면 추세 벗어나서 몇 개월 정도, 자, 6월부터 3월이니까 한 9개월 정도 지난, 한 1년 정도 지난 이후에 폭등. 이게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네. 자, 여기서도 보면 벗어나서 좀 짜실짜실 하다가 폭등. 그 다음에 지금 벗어나서 지금 짜실짜실 하지요. 이제 언제 이거 튈지 몰라요. 이만한 짱대 음봉들. 네, 여기서도 보면 이만한 짱대 음봉들. 아, 음봉이 아니라 양봉입니다. 네, 진짜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 예. 이게 지금 로켓 하나, 둘, 지금은 그때 팬데믹 상황에서 한번 쏠려다가 내려왔는데, 이번에 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증시 완전 폭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비하시고, 이 근거로서 뭐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RSI 값을 보시면, 자,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죠. 자, 여기서도 과매수, 그죠?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내려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과매수 구간 진입을 하면서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얘는 아직도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향후 몇 달이나 한 1, 2년 후에 여기 뭐에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서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아시겠죠? 이거 두 개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럴 시기예요. 거기다가 2009년과 1997년 예, 이때의 추세를 벗어난 상황이잖아요. 여기서도 추세 벗어났고 여기서도 추세 벗어났고, 근데 여기는 완전히 장기 추세 벗어나서 지금 위로 솟을 모양이다. 그 다음에 59면은 상당히 센 거죠. 예, 과매수 구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환율이 튈 줄 모른다.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예 없나요? 예. 그래서 얼마까지, 이거는 아주 진짜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1500원까지. 1500원대 중반. 보수적으로. 예. 제가 이거, 여기 갈지, 이걸 넘어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예. 그래서 지금은 대단히 주의 구간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주봉에서도 지금 보면, 예, 안 내려오고 있어요. 자, 저점이 쫙 높아지고, 자, 고점도 조만간 벗길 기세다. 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달러 인덱스가 있다. 달러 인덱스도 저점을 찍고 지금 상방으로 방향을 틀었고, 97 넘는 순간 100까지는 바라보셔라. 그래서 어제 올렸다가 좀 밀렸는데 올라가다가, 예, 당연하죠. 여기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을 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로를 보시면 유로도 지금, 네, 하락으로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고, 예, 앞으로 이 흐름이 중요하죠. 점점 저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국채 10년물 지금 상황을 보니까, 자, 얘도 지금 FOMC 회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고점을 넘어서 지금 여기 부분에 지지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2년물 같은 경우는, 예, 폭등을 또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 1%대, 그 다음에 5년물도 다시 반등 올라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30년물을 보시면, 네, 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물 상황을 잘 보시고, 그래서 10년물의, 예, 동향이 가장 중요한데, 금리차, 자, 10년물과 3개월물. 자, 일단 바닥 다지고 있고요. 앞으로 또 올라가는 여부가 중요하고, 10년물과, 아, 그 다음에, 뭐죠, 2년물. 잘 보셔야 된다. 아, 얘의 방향도 상당히 중요하다. 왜? 이게 다시 역전된다, 내려간다는 거는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10년물하고 2년물은. 네.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것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예. 이게 올라가서 내려오다가 폭락을 하든, 10년물이 경기 침체에 의한, 예,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의, 예, 폭락. 그것도 보시면 되겠다.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야기가 되고 있고요. 자,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길. 자, 이거는 하이일드 정크 본드. 네. 숏이 원래 숏 그 ETF인데 요 그림은 뭐하고 똑같다고요? 네. 하이일드 정크 본드와 그림하고 똑같다. 왜냐면 요거는 하이일드 정크 본드 가격에 대한, 예, 인버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 여기 보면 이쪽이, 예, 자,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역 헤드 앤 숄더, 여기 머리, 이쪽 어깨. 자, 그래서 요 두 개만 보면 짝꿍댕이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그래서 지금은 이쪽 고점에 도전.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의 저점 형성 이후에 올라가고 있다. 자, 점점 이쪽 정크본드, 자, 뭐하고 있는 거죠? 팔고 있는 겁니다. 플러스면 파는 거고요. 마이너스면, 네, 사는 겁니다. 음봉이면 사는 거고, 양봉이면 파는 거다. 거꾸로다, 채권은. 네, 채권도 지금 바닥이 언제죠? 작년 말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지금 이쪽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초긴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서 골든 크로스 호전됐고요. 자 기준선 위에 전환선 위에 후행스팬 캔들 위 구름대 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예, 이제 대세 상승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겠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네,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진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채권 시장도 꼼틀꼼틀하고 있다. 특히 정크 본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MDX RUT 어제 마이너스 1% 까였죠. 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내려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NDX DX DJI 더 많이 내려오네요. 네. 그 다음에 NDX SPX 얘도 많이 내려오네요. 예, 엄청나죠. 예, 자 월봉을 보시면 예, 폭락하고 있습니다. 다 이때를 재현하는 거 아닌가. 예, NDX SPX는 역사를 썼어요. 예, 그리고 내려오고 있고요. 자 이거는 나스닥과 그 다음에 S&P 500의 비율이죠. 닷컴 버블, 자 다우 똑같죠. 얘가 더 크네요. 얼굴이 하나 둘 셋. 자 하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자 NDX RUT는 하나 둘 하고 지금 세 개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도 하나 둘 셋. 자 이걸로 봤을 때는 확실히 닷컴 버블에 준하는 그런 버블이 지금 붕괴가 되는 게 아닌가, 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버블 신호고요. 네, 이것도 하나의 버블 신호. 잘 보십시오. 정크 본드 하이힐드 버블 신호. 얘도 버블 신호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IPO, 자 어제 얼마나 까였을까요? 마이너스 4%입니다. 예, 드디어 61.8%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 지금부터는 버블 붕괴를 확실시 하겠습니다. 이제는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예, 재작년 3월부터 상승한 이거는 연준 애들이 만든 겁니다. 예, 닷컴 버블의 4배 IPO 기업 공개, 그 다음에 SPAC, 스펙, 네. 조건, 그, 인수, 그니까,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갖고 상장시키는. 그래서 이 버블이 2월달 고점. 네. 그 다음에 4월달 저점. 이게 30%고요. 반등, 자, 하, 폭락, 반등, 지금 완전히 C파. 자, 그래서 A파, B파, 그 다음에 C파. IPO 시장이 무슨 시장이죠, 여러분들? 기업 공개 시장이죠. 예, 개나 소나 다 하는 기업 공개 시장으로서 여기도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런 폭락을 맞이했다. 상징적인 의미는 재작년 저점으로부터 고점까지 지금 61.8%에 와있다. 네,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죠. 자금이 확실하게 빠져나가고 있다. 눈이 훤히 보인다. 예,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시장도 지금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61.8% 근처에 예, 가거나 여기서 반등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부분 예, 보시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때 저점까지도 예, 완전히 예,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예, 제가 미리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버블 붕괴 신호라고. 이 의의가 없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흐름. 그래서 작년 2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미리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고,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공부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DR 호튼. 자, 어제 반등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예, 다시 폭락. 예, 2% 가까이. 그래서 지금 얘는 이제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었고요. 22%. 그죠? 예.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만 종가상으로 17% 빠졌고, 예, 그 전에 주택 버블의 여기 요 상황들, 그죠? 예. 자, 요 상황들을 보시면 어때요?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죠. 자, 폭등 폭락, 폭등 폭락 중. 예. 그다음에 기술적인 근거는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 네. 예. 주택 버블도 지금 붕괴 중에 있고요. 자, 러셀 2000입니다. IWM. 자, 거래량 예, 어제 예, 오늘 새벽에 1.33%. 자, 그래서 하람미 패턴이 됐죠. 지금 요 캔들 모양을 보시면 살벌해요. 여기 보면
위아래가 엄청나게 흔들어댔습니다. 예. 그만큼 심리가 불안불안하다. 예. 거래량 증가하고 있고, 자, 얘는 말씀을 드렸죠. 고점 대비 21%, 예, 뭐라고요? 대세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보시고. 그래서 러셀 2000이 좀 더 떨어졌네요. 1.33, 1.45. 자, QQQ. 자, QQQ도 보시면 어제 2.32%. 여기 보면, 예, 여기 US 테크가 이게 선물이거든요. 마이너스 4% 가고 있네요. 마이너스 4%. 자, 보시고. 그 다음에 현재 QQQ는 18%. 그죠? 예. 자, 이제는 저점이 갱신이 되는지 여부를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예, 지금 내려오는 상황. 그럼 이번 주에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보면, 작년 11월 22일 주간부터 해서, 자, 밑에 거래량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하겠습니다. 매수가 많나요? 매도가 많나요? 1번, 매수가 많다. 2번, 매도가 많다. 매도가 많으면 어떻게 되죠? 예, 누가 지배하고 있죠? 자, 매수 세력이 지배한다. 1번, 매도 세력이 지배한다. 2번, 매도 세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근처에서 벌써 팔 사람들은 다 팔았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하락폭이 지금까지의 하락폭이 아닙니다.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지금 2급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재작년에, 예, 3월 달에 일어났던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RSI 값이 현재 38인데 이거 풍덩 빠질 것이다. 그러면 이게 20% 넘게 하락이 되면 뭐라고요? 예, 끝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대세 하락으로 갑니다. 잘 좀 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경고 사인을 보내드렸던 겁니다. 자, 지금 널뛰기가 시작되니까 조심하십시오 라고도 계속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별로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반등이 얼마까지 들어올지 모르지만 시장이 약하면 많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고 반등이 들어온다고 들어왔지만 헬렐레 반등이 들어왔다.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 실제 지수는 19% 빠져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일목균형표를 보시면 완벽한 하락 추세. 자, 주봉에서도 보시면 이제는 이 구름대 이탈 여부가 중요하고 마이너스 20%가 어떻게 되냐. 12,961, 현재 13,539, 약 한 600포인트 정도만 빠지면 대세 하락으로의 전환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구름대 12,000, 요거죠. 요거 20% 여기 벗어나는 요 순간이 대세 하락으로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 얘는 더 안 좋습니다. 어제 3.73%, 예, 3.7%, 어마무지하게 폭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를 보시면 구름대 완전히 벗어나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고, 실질적으로는 내려온 거는 1월 18일 거래량 터지면서 내려오는 요 시기부터 해서 작사를 내놨습니다. 지금 반도체 지수, 반도체 지수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다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해먹을 만큼 다 해먹었고 이제는 빠지는 중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예, 지금 주봉에서도 보면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 얼굴이 너무 컸고요. 예,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최대 거래량.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최대 거래량. 이번에도 거기에 버금가는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여기 러셀 2000의 3배짜리 역으로 가는 거, 요거 TZA, 그 다음에 SQQQ. 자, 어제 떨어진 것만큼 해서 3배 갔죠? 예. 자, 죄송합니다. 자,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예, 한번 관심을 가지고 주봉에서 이 정도, 일봉에서 이 정도의 탄력이면요,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헷지형이나 아니면 연속형으로, 아니면 본인이 자신 있으면, 예,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그래서 요거 SOS S. 얘는 조금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제 12%나 떴습니다. 대단하지요? 예. 저도 이 부분에서 조금 한번 연습 삼아 좀 담아놨는데 앞으로 흐름 잘 좀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S&P500이죠. 자, S&P500도 지금 어제 1.12%. 자, 얘는 고점 대비 얼마? 12% 까였습니다. 자, 나스닥은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었고요. 얘는 아직도 고점에서 헤매고 있다. 자, 도지 캔들 나왔고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이다. 이쪽과 비슷한 모양을 지금 하고 있죠. 여기서도 짱대 음봉 떨어지고요. 11% 도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폭락하는, 그 다음에 여기 몇 프로? 자, 5% 도지 이런 식으로.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도 요 흐름 잘 체크하시고. 자, 다우지수죠. 다우지수 어제도 거래량 많이 터졌고, 자, 한번 붕괴시키더니 반등을 할 때 못 가죠. 요거, 요 라인, 요 추세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좌우지수 보시면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월봉에서 보시면 로그에서, 자, 음봉, 양봉, 음봉, 양봉. 다음 달 분명히 제가 뭐라고요? 음봉이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2018년부터 여기에 다이버전스 반드시 시현한다 그랬죠. 40m로 내려가는지. 그래서 대략 한 1700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어제 빠지지도 않았어요. 네. 확실히 그런 거 보면 나스닥 닷컴 버블의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요 33,000 여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요거 붕괴시키는 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여기 33,700, 33,300을 붕괴시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지금은 34,297이니까 요거 잘 좀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 네, 지금 얘는 이때가 닷컴 버블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때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앞으로의 그 전개 과정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 같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얘를 보시면, 그래서 한 6,000까지는 지금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6,000에서 7,000까지. 예. 상당폭 그래도 내려오고 있죠. 예. 그래서 2015년경에 주가는 이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6,000과 7,000과 한 4,000 요 사이에 형성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기 고점 보이시죠?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 흐름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 11%, 반등이 16% 이렇게 하다가 또 1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십몇 프로씩 작용 작동되다가 떨어졌던 게, 예, 이게 이제 닷컴 버블 때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이번 달이 13%예요. 그러니까 이때하고 똑같은 거죠. 네, 이때하고 닷컴 버블하고. 그러면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80%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적 지표들이 다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보면, 네,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주봉에서 지금 현재 35거든요. RSI 값이. 그러면 풍덩 이렇게 빠지면 아마 이거 20% 넘고, 예. 그래서, 자, 빠지고 나서가 다음이 중요하죠. 그게 뭐냐면, 빠졌는데, 자, 여기서 헤매다가 올라와요. 근데 올라오는 곳까지는 좋은데, 이게 50을, 50 근처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 여기서는 쭉 올라갔죠? 이렇게. 그죠? 여기서도 쭉 올라갔고, 그래서 내려오면 올라가고, 내려오면 올라가고, 근데 이번에는 내려오고 못 올라가고 이러다가 이렇게 되는 이런 시나리오. 그래서 지금 서학 개미들이 자꾸 저점에 대고 이렇게 내려올 때 계속 매수를 하는데 이거 폭망하면요 나중에 엄청난 손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칭 전략과 숏 포지션 전략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참고 잘 하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시고요. 자,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투자합니다.
내 돈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합니다. 어제도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알아서 제 액션이 나가 있고요. 하든 안 하든 여러분도 각자 알아서 그냥 액션이 나가든 말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여기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공부방입니다. 예. 그래서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에서 배너 관광도 꼭 한 번씩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